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2 출시 이후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오버워치2 설정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버워치 설정에 있는 그래픽부터 오디오, 조작법, 게임플레이, 소셜, 접근성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영상 시작 전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이번 설정 영상은 경쟁전에서 승리를 위해 프레임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설정임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방금 기본값 복원으로 초기화해놨습니다. 먼저 그래픽에서 그래픽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의 경우 창모드로 하실 경우 자동으로 수직동기화가 켜지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하셔야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상도인데요, 114Hz, 240Hz 모니터를 사놓고도 60Hz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해상도에서 이 괄호 안의 숫자가 최대한 높은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꼭 144나 240이 아니더라도 모니터에 따라서 75까지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높이면 좋겠죠. 저도 PC방 가면 이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더불어 바탕화면에서 해당 NDVI 제어판에 들어간 후 해당 해상도 변경을 클릭해서, 혹시나 UHD, HD, SD로 되어 계신 분들은 쭉 아래로 내려 PC를 선택하고요, 재생빈도는 최대한 높여주셔야 합니다. 시야 범위는 최대로 하시고요, 공적 해상도 비율은 굳이 활성화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렌더링 스케일과 프레임률을 꼭 사용자 지정으로 둘 다 바꾸셔야 합니다. 렌더링 스케일의 경우 100%가 기본인데, 내가 사양이 남아서 더 좋은 그래픽으로 하고 싶다 하면 높여도 되지만, 사양이 남아도 적 테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75%까지도 낮추는 경우가 있으니 그냥 100%라는 게 마음 편합니다. 프레임률의 경우 본인 모니터 헤르츠 숫자보다 여유를 두시고 높게 하면 되는데, 저는 편안한 숫자 300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수직동기와 3중 버퍼링, 버퍼링 단추, 3종 세트는 모두 비활성화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경우 꼭 활성화를 하셔야 하는데, 활성화 부스트를 켜보시고 프레임이 들쭉날쭉하다면 활성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리플렉스 설정은 GeForce 900 시리즈부터 지원한다고 하네요. 감마 보정, 대비, 밝기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제 취향의 경우 감마 보정을 살짝 낮추고 대비를 살짝 높여서 플레이합니다. 감마 보정과 대비를 건드리지 않았을 땐 이런 모습인데, 살짝만 낮추고 살짝만 높이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죠. 저는 이 살짝 진하게 보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품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 품질 낮음으로 해놓고요, 전부 비활성화 혹은 낮음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설정 3가지만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먼저 텍스처 품질과 텍스처 필터링 품질의 경우 높음과 최상으로 쓰셔도 크게 프레임 차이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보여지는 그래픽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효율이 좋으니 높음과 최상으로 하면 좋지만, 내가 정말 사양이 딸린다 싶으면 이 두 개도 역시 낮음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2로 넘어오면서 생긴 고품질 업샘플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암드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꼭 활성화해놓고 최대치까지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설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래픽 품질은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데 프레임 차이는 또 별로 없는 엄청난 설정입니다. 참고로 피해 FX는 피해를 받았을 때 혈흔 같은 부분인데, 기본으로 해놔도 무방하고요, 피가 무서우면 낮음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정보입니다. 성능 수치 표시를 활성화해놓은 후 저는 프레임률 표시와 네트워크 지연 시간 표시를 활성화해놓는데요, 프레임률의 경우 지금 내 컴퓨터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은 흔히들 말하는 핑인데요, 핑 상태를 보고서 높으면 아 외국 서버에 잡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스템 시간 표시는 활성화해놓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오버워치 내에서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그냥 끕니다. 다음은 오디오 설정입니다. 먼저 음량은 당연히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 편집할 때 브금을 깔기 위해 음악 음량은 꺼놓습니다. 장치의 경우 재생장치는 기본 장치로, 오디오 믹스는 헤드폰으로 해놓는데요, 중요한 건 이 공간 오디오죠. 아 내가 정말 헤드셋에 집착이 심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스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면 헤드셋용 돌비 애트모스 켜놓는 게 개꿀입니다. 오버워치에서 지원하는 돌비 기능인데, 사운드가 더 입체적으로 들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플이 당연히 잘 되겠죠.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기 전에, 이쯤에서 나무네보님은 어떤 헤드셋 쓰세요? 라는 댓글이 꼭 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평소에 헤드셋 쓰실 때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2 와이어리스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무선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이퍼엑스에서 가성비 좋은 헤드셋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스팅어 2라는 친구입니다. 저는 헤드셋을 고를 때 평소 오래 끼고 있다 보니 착용감과 편안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메모리폼 인조 쿠션과 부드러운 인조 가죽을 통해 가격대
감이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수리 부분도 쿠셔닝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성능은 당연히 챙겨가는 부분인데요. GTS 헤드폰 X 스페셜 오디오를 통해 오디오의 입체감과 몰입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50mm 드라이버로 보다 뛰어나고 웅장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도 하네요. 조정 가능한 회전식 이어컵을 통해서 휴식할 땐 이렇게 목에 편하게 걸쳐둘 수도 있고요. 게임하다가 라면 먹을 때 정말 편하겠죠? 또한 헤드셋의 오른쪽에 있는 오디오 제어 장치로 음량을 간단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 마이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깔끔한 음질은 기본이고요. 하이퍼엑스 스팅어 2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마이크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바로 음소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꿀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 바로 69,000원이라고 하니까요. 헤드셋 뭐 살까 고민하던 분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정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적 처치 시 알림음 출력, 아군이 쓰러지면 알림음 출력 꼭 활성화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활성화로 해놓고 꼭 죽여도 죽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음성 대화 탭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해놓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조작법, 일반에서는요. 게임패드 고급 설정에서 매끄러운 조준을 0%로 해놓으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게임패드 설정이 마우스에도 적용되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뭐 찝찝하니 해놔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영웅 변경을 눌러 키리콜을 선택한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설정인데요. 기본 발사와 보조 발사를 바꿔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익숙한 마우스 좌클릭에 에임을 상대적으로 더 신중히 해야 하는 쿠나이를 놓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웅 변경 둠피스트에서는요. 기술 1과 기술 2, 2와 시프트 키를 바꿔놓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기존 오버워치 1에서의 둠피스트 지진강타 위치와 똑같이 해놓기 위함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건너뛰고요. 다음 대화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핑 버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휠 버튼 클릭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에 바꾸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근접 공격을 F로 바꿔놓은 다음 V로 설정해놓는 편입니다. 안전과 다시 보기는 뭐 볼 거 없고요. 다음은 게임 플레이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오버워치 1을 하다가 오버워치 2로 넘어오신 분들 중 감도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해당 초정밀 마우스 입력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해놔야 오버워치 1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HUD 부분은 따로 건드릴 건 없고요. 소셜에서는 프로필 공개 설정만 원하는 대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근성입니다. 일반에서 카메라 진동 효과를 줄어듦으로 해야 화면을 보기 편하다고 합니다. 해당 효과는 스킬을 쓰거나 맞을 때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버워치 2 넘어오면서 뭔가 화면이 정신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줄어듦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HUD 진동 효과는요. 3D 멀미를 잡아주기 위한 효과라고 합니다. 화면이 움직일 때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영웅 프로필과 스킬 아이콘들이 함께 떨리는 모습입니다. 해당 설정을 비활성화해 놓으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로필과 스킬 아이콘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메뉴 이동 감소는 활성화로 해놨을 때 게임 중 ESC 버튼을 눌렀을 때 데미지 반응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색각 보정 탭은 취향이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음성 변화는 재밌는 기능인데요. 활성화로 해놓잖아요? 하이. 이런 식으로 채팅을 읽어줍니다. I. 한글은 못 읽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음성 텍스트 변환은 음성 채팅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인 것 같았는데 활성화를 해놓고 게임을 해봐도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오버워치 2 인게임 설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가면서 설정한 것들인데요. 혹시나 제가 알려드린 설정들 중 더 좋은 설정이나 더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이어스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